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트몬입니다. 지금 방울복랑이랑 이런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균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흐리고요. 지금 살짝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균제를 열심히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날만 흐리면, 덥지 않으면 날만 지금 흐리다! 그러면 막 균제를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요 방울복랑 잘 키우신 사장님께서 균제만 잘 뿌려줘도 후두둑 떨어지는 게 조금 낫다 그러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균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좀 낫겠지요. 저번 주도 약을 열심히 쳐줬는데 지금 오늘도 균제를 위에다 한 번씩 더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와, 아주 그냥 여름 너무 뜨거워요. 지금 이미 시작됐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애들도 속출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안 좋은 애들도 제 눈에 막 보이고 있고 해서 하엽도 열심히 떼어준다고 하고 있는데도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약을 쳐주고 있어요. 와, 먹어라 속속. 그래서 보상하듯이 지금 뭐라 그럴까? 좀 제가 하엽을 떼준 애들은 좀 약이 쏙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 여기 지금 보면은 느누아르 같은 애들은 약을 엊그저께 여기 조금 하엽을 떼줬죠. 그치? 쏙쏙 들어가는데 요거 핑크플로라 얘도 그렇고요. 살루금. 아, 제 호리즘도 지금 약을 열심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쁘다. 제 8000대철아야. 쟤도 이쁘네. 자, 여기 로제 같은 경우도요. 로제도 여름에 많이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얘도 조금 균제를 많이 먹여서 아예 여름 나는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해서 지금 열심히 균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와, 약을 지금 균제하고 충제는 살짝 섞었어요. 제가 살짝 섞어서 지금 날이 흐린 관계로 이렇게 탔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하엽 정리 안한 애들은 아직도 그지 같아. 근데 이게 하엽 정리 한 애들은 너무 깨끗하게 지금 약이 쏙쏙 들어가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균제를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너무 좋아. 비 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약 주고 있습니다. 균제를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하엽도 제거 못한 아이도 있고, 하엽 제거 못한 애들은 조금 가까이 가서 이렇게 조금 쏙쏙 들어가라고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주고 있어요. 예, 미리내는 엊그저께 하엽 정리 제가 했지요. 약이 쏙쏙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균제를 이달 말까지라도 열심히 잘 쳐서 아이들 건강하게 여름 날수 있도록 살균제, 물 대신에, 자, 지금 차고 환풍기를 틀어대니까 막 아이들이 많이 하엽도 지고요. 너무,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아이들 물 보충한다 생각하고 균제로 이렇게 물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 잘 날라면은 요거 잘 해야지요. 이쁘다, 이쁘다. 어머, 이 파랑새도 이렇게 목대 나오네. 그때 이 식재했던 아이가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네. 어머, 파랑새 좀 보소. 요새 이쁘게 잘 크고 있네요. 그때 목대에 나오네. 식재한 아이. 미니벨. 얘 같은 경우도 미니벨 금도 진짜 얘 진상이에요. 여름에. 얘도 균 진짜 많이 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균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니메이커 금도 마찬가지고 옆에 이 아이 구스러기 금. 구스러기 금도요. 균좀 타지요. 그리고 저기 제라늄. 제라늄 쟤도 이쁘네요. 와. 여기 지금 아르제도 조금 시작을 해요. 지금 보면은 균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제를 열심히 뿌리고 홍매화는 이미 시작을 됐습니다. 지금 아유, 예, 지금 위치도 바꿔줬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번 주부터 얜 집중 관리 들어갔습니다. 웬만하면 얘는 햇빛 좀덜 보게 해주고 있어요. 야곱센이야금. 못생긴 아이들 존이네. 여기 보니까 아주 못생긴 애들 여기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네요. 그래서 저번 주도 약을 했는데 이번 주도 지금 이번 주는 가볍게 지금 가볍게 균제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균제 뿌리면서 이렇게 하엽 제거한 아이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쁘다. 블루드래곤도 얘도 여름에 물웅병이 좀 많이 오는 편이니까 이렇게 균제 좀 많이 해서 잘 견뎌야 되겠죠. 포리마도 너무 예쁘다. 포리마 얘는 진짜 순둥한 애 같아. 생각보다 순둥합니다. 포리마. 아우, 멜리오다스는 진짜 사랑이야. 너무 예뻐. 예쁩니다.
해돋이도 이쁘네요. 아, 얘 예뻐졌네. 자, 미리네는 여름에는 조금 이런 색깔을 내는데 나중에 또 이뻐지죠. 와, 진짜 예쁘다. 키세스하고 얘는 사랑이야 정말. 자, 오늘 요건 베리하고 지금 제가 루비 틴트를 같이 합식해놨는데 잘 크고 있네요. 얘도, 자, 매지쟁굴도 여름 날라면 균제 처리 잘 해야 되지요. 자, 요거 얘도 줄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새카매끄하게 습도, 높은 습도하고 높은 열에 균을 많이 타는 아이입니다. 자, 문가드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또 햇빛 나네. 자, 약치니까 또 햇빛 나네. 참말로. 자, 오늘 요렇게 해서요. 지금 아이들 지금 제가 살균제 처리 한 번 더 하고 있다고 우리 고객님들께 영상 띄우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